모든 것은 무에서 시작하여 위대함이 됩니다. 한 사람의 열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열정은 57년 동안 우리를 이끌었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1974년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 이래로 수천 번, 수만 번의 도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 성장해갔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장애물이 아닌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12만 임직원들의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도전은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90만여 대의 혁신적인 친환경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되었고 작년 한 해에만 420만여 대의 자동차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30년 전의 비전은 오늘날의 수소 트럭이 되어 1000만 킬로미터를 탄소 배출 없이 달렸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실험, 수천만 시간의 노력을 동력삼아 마침내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지만 출발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과 도전, 그 중심에는 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지훈입니다. 오늘 저 수소 컨셉카 공개 행사에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소사회를 향한 현대자동차의 또 한의 뜻깊은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여정은 1998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내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27년째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개발 역사 27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올곧은 신념, 담대한 도전, 뚝심 있는 결단의 시간이었고 1998년 수소여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아폴로 우주단에 탑재된 수소연료전지의 개발업체를 만나며 수소로 미래의 자동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소가 향후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내연차의 패스트 팔로우에서 수소전기차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모두가 움츠려 있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투자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의 이름을 따 순두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의미를 담은 머큐리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미국 기업 연구진과 공동개발 6개월 만에 국내 최초 수소전기차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후 4년 만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수소전기차가 탄생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수소연구진에게 무한한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고자 현대자동차 수소연구의 중심인 마법환경기술연구소를 만드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차는 다 만들어보세요. 100대가 다 다른 차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는 또 한 번 기로했었습니다. 수소연구의 빙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른 기업은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기도 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현대자동차는 수소모빌리티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고 두이어 국내 최초 수소전기 전용차 넥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27년간 현대자동차가 흔들림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소의 가치에 대한
올곧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서 접근성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맞는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공평한 에너지입니다. 당장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에 매진한 것은 수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되어야 할 일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자동차 답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소 전기차를 넘어 더 담대한 비전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올해 1월 CS2024에서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 H2를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H2를 통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모든 단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주와 울산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에서 수소사회는 이미 현실입니다. 수소사회로 가는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수소사회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오랜 신념의 결실인 새로운 수소전기차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를 앞두고 컨셉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을 더 크게 열어보일 것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수소전기차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For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현대자동차의 온 역량과 마음을 다해 올곧은 신념으로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수소가 쓰이는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회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회사에서 오가며 얼굴을 뵙긴 하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 더욱 반가운데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동화 에너지 솔루션 담당, 수소 에너지 개발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성환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 에너지 시스템 개발 담당 최서호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입사 당시 2024년 서울 거리에서 수소 전기차 넥소가 운행하는 모습 혹시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갈 거라는 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2024년의 서울 거리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수소 전기차에 대한 꿈과 열정은 컸지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몰랐지요. 이주연 연구원님은 2002년 월드컵 4강 예상했나요? 제가 그때 4살이었어가지고 예상까지 못했고 진짜 얼음풋한 기억만 있습니다. 제가 1998년생이거든요.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와 동갑입니다. 현대차 수소에너지와 동갑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연 연구원님 제 몸이 확 와닿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에너지도 연구원님처럼 매우 젊은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기대되는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네, 정말 저처럼 젊고 건강한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개발 과정 그 시작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상무님,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개발이 시작됐던 1998년은 IMF 외환위기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신규 사업이자 미지의 영역인 수소에너지 분야에 도전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매우 담대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수익성과 생존을 걱정하던 시기였는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머큐리 프로젝트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우주선용 연료전지, 항공기 엔진 등을 개발하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의 자회사인 UTC 파워와 협약을 맺고 우리 연구원 7명이 미국에 가서 공동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내부 목표가 6개월 안에 수소 전기차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용감하고 무모한 목표였습니다. 파견된 연구원들과 미국에서 밤낮으로 시험차를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시험차를 6개월 만에 만드셨다고요? 대단하다 못해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처음 UTC 파워에 출장을 갔을 때만 해도 연료전지에 새겨진 파워드 바이 UTC라는 글자를 보고 아, 우리는 나중에 저기에 파워드 바이 현대를 새겨놓고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UTC 파워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파악한 기술로 차를 결국 완성시켰고 우리끼리 엄청 감격하며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차 사람들의 DNA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차인 산타페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이 목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6개월 뒤인 2000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퓨얼셀 파트너십 회사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머큐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독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인 폴라리스 프로젝트도 파랄하게 수출액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독자 개발을 북극성 삼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 폴라리스 프로젝트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UTC 파워와 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이 연료전지 내부는 습도가 높아야 수소의 컨덕티비티, 즉 수소 이온의 움직임이 최적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 이온을 통해 충분한 출력을 내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부도기행을 활용하던가 외부 가속 방식으로 스택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UTC 파워의 스택은 내부 가습이라서 냉시동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동 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상용화를 위해서는 냉시동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했기에 독자 스택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독자 개발 스택이 폴라리스로부터 시작된 거군요. 에너지 생성 중심부인 멤브레인과 수소와 산소를 골고루 전달하는 기체 확사체, 그리고 각셀을 연결하고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분리판,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단위셀을 반도체처럼 하나하나 쌓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장치, 즉 스택 만드는 걸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독자 기술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드문데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연료전지 스택은 내연기관차로 말하자면 엔진인데 수소는 가장 가볍고 가장 작은 원소다 보니 아주 작은 틈에도 잘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가스가 새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흑연 분리판이 다루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20장을 쌓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100장, 200장을 쌓으면 이게 다시 세고 그럼 끈질기게 다시 풀어보고 또 확인하고 다시 쌓아보고 이런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스택을 잘 쌓아서 성공하면 회식을 하곤 했죠. 그런 시절을 거쳐서 현재는 2주일간 세워두어도 스택 내의 수소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기밀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스택 쌓기 성공하면 회식이라니 회식 꽤나 하셨겠는데요? 우리만의 독자 스택 개발이니까 없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시설이 없어서 부품이 마를까봐 스택을 쌓을 때 가습기를 틀어놓곤 했는데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줄을 따서 쌓는 데만 최소 3일이 걸리기도 했답니다. 아, 저는 듣기만 해도 이게 현기증이 났는데 200장을 진짜 열심히 쌓았는데 기밀 샌다고 하면 야근 확정이네요. 자, 이때 마법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직원들끼리 정문구 명예회장님이 이 프로젝트의 PM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소 개발을 위한 마북연구소가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 국장이었던 앨런 로이드 박사도 직접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소 전기차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한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이어나가기 큰 사업인데요. 특히 2008년과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수소 전기차 연구에 호의적이지 못한 주변 상황이 형성됐는데요. 전무님,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맞아요. 당시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처럼 수소 전기차 연구 개발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회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한 연구를 멈출 수 없다. 이미 연료전지 부품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협력사들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결정하고 나니 기존에 써왔던 흑연 분리판은 대량으로 만들기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기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빌리티에 더 적합한 저렴하고 얇은 금속판으로 1년 이상 긴 시간을 투자해 스택 전체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흑연 분리판에서 금속 분리판으로 마치 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네요. 근데 이 금속 분리판 개발 역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 개발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머리카락 두께의 얇은 금속판에 수소, 산소가 흐르는 경로인 유로를 성형해내야 하고 또 기미를 잡기 위해서 가스켓을 붙여야 하는데 아무리 잘 붙여도 운전 중에 압력이 가해지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부품들을 다 뜯어보고 벤치마킹 했지만 결국 솔루션을 찾지는 못했고 저희는 새로운 방법으로 직접 금속 분리판에 사출을 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속 분리판이 너무 얇아서 사출할 때 변형이 심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금속 분리판의 부식도 해결하고 그래서 다수의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와, 진짜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선배님들이시네요.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양산 판매에 들어섰던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투싼아이엑스 퓨얼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님, 2010년도 연구원들이 직접 유럽에다가 차량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맞아요. 당시 수소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차를 만드는 데는 처음에는 탈로가 막막했고 수소차 특성상 기존의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서 유럽의 관공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투싼 IX 퓨얼셀이 천여 대 가까이 팔렸는데 그중 상당수가 유럽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차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인 넥소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부터 1년에 만 대 이상 판매되는 대량 생산 수소전기차까지 현대자동차의 올곧은 신념의 첫 번째 결정자였을 것 같은데요. 넥소가 나왔을 당시 두 분의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시동이 걸리는 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수소전기차가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넥소가 자주 보이는데 그때마다 저는 혼잣말로 고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넥소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종 신사양들이 탑재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일반 고객분들에게 수소전기차를 알린 기계에 대한 모델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투싼 IX 듀얼셀에 이어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하고 유럽 N캡의 최고 안전등급 등 완성도가 매우 높았죠. 당시 넥서도 바로 이곳 현대모터 수수료 고향에서 미디어 대상 시승회를 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수소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의미가 깊습니다. 잠시 후 내년에 선보일 수소전기차의 컨셉카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무님, 이 차량은 어떤 의미를 갖는 차량인가요? 네, 오늘 공개될 컨셉카는 현대차의 수소에너지를 향한 올곧은 신념의 결정체이자 수소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차가 수소사회의 퍼스트 무버로서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약속, 후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신념을 담은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그건 바로 수소에 대한 확신, 결국 수소에너지가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수소사회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인류 모두가 수소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수소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북의 후배 수소전기차 연구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무대에 올랐는데요.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 내일부터는 좀 새로운 각오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8년 당시 젊은 연구원들이 미래를 위한 도전정신 하나로 수소전기차 연구가 시작됐고 그 역사를 이어받아 2024년 지금은 저처럼 젊은 98년생 연구생들이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사회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발표하신 우리 엔지니어분들의 신념과 열정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같은 팀 멤버로서도 가슴이 되게 뭉클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디자이너 이상혁입니다. 수소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는 우리 컨셉카 이니션.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수소로 달리는 미래를 꿈꿔올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하면서 공정한 수소 에너지의 잠재된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넘어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신념의 결정체 이니시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니시움은 라틴어로 처음 시작이라는 뜻으로 수소사회를 여는 선봉장이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년 만에 새롭게 수소차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은 언제나처럼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객의 귀를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족을 넘어 삶의 가치를 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 Customer Centric Design 고객 중심 디자인 단순히 제품이 아닌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우리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섬세하게 헤아려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퍼스트 무버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도시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인하고 단단한 SUV의 디자인을 고민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본래의 모습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인한 디자인을 향해 우리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은 본질에서 출발하여 차의 메인 소재 중 하나인 스틸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존 스타일링을 먼저 하고 소재를 재단해서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재 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고 코일 스틸의 그 아름다운 탄성을 그대로 살려 형태적 아름다움에 승화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rt of Steel이라 말하며 이 차에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코일 스틸의 아름다움이 그것입니다. Art of Steel로 그저 아름다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한 수소차를 디자인하겠다는 다짐으로 철이 가진 텐션, 그 힘을 이용해 강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승객들을 안팎에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아치 구조를 사용한 크로스섹션 디자인을 차량 전반에 섬세하게 적용했고 단단한 수소 탱크를 연상시키는 아머 디자인 범퍼 머플러를 대신하여 노출시킨 리어의 스틸 파트를 통해서 강인하고도 럭이단 형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볼륨과 있는 팬더, 웅장한 21인치 휠, 그리고 차를 더욱 견고하게 보이게 하는 도어의 그루브 패턴, 디테일은 SUV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지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러깃한 루프랙은 도시와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감성을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소 고속능 컨셉카 엔비전 74의 상징적인 라이드 아키텍처가 이니시움의 아이코닉한 페이스의 바탕이 되었고 현대의 수소 브랜드 H2 로고를
재해석하여 녹아낸 DRL과 리어 컴비넌트 디자인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컴리스 기술로 바디와 일체 하나가 된 H2 램프는 하이테크한 인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현대 수소차의 아이덴티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스코 H를 의미하는 포다 램프를 외장 디자인 전면에 내세워 한눈에 누가 보아도 아 현대차이다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난 27년간을 지켜온 수소차 개발을 향한 현대차의 진념 그리고 그 헤리티지를 모던하게 해석한 브릴리언트 골드 매트 칼라는 골드의 오랫도록 변하지 않는 영속성과 잠재된 에너지를 상징하며 차량의 깊이를 훨씬 더 증대합니다. 수소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니시움이 도로를 달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개발 이 담당을 맡고 있는 정진환 전무입니다. 이니시움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승용 FCV의 컨셉카입니다. 27년에 걸친 현대차의 수소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자 신념의 결실로 수소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긴 이니시움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니시움은 고객들에게 수소전기차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첫째, 수소전기차만의 압도적인 항속거리와 동력성입니다. 둘째, 패밀리카에 적합한 여유로운 실내 및 적재 공간. 셋째, 수소전기차만의 차별화된 편의 및 안전 사양입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니시움은 압도적인 항속거리와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장거리 운행에 있어 이동의 자유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장거리 이동에도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추가하여 기존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모터, 감속기, 인버터 이런 세 가지 부품이 일체화되어 있는 PE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전력 반도체를 활용한 당사만의 신기술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소 탱크의 저장 밀도를 증대시켜 더 많은 수소 저장량을 확보하였으며 에어로 다이나믹 휠과 구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적용하여 연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니시움은 수소 전기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인 65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동력 성능입니다. 이니시움을 개발하며 최근 출시된 전기차 대비 다소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었던 동력 성능을 보완하여 운전의 재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기 및 수소 공급 장치의 성능을 높이고 열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출력을 향상시켰으며 배터리 용량까지 증대하여 150kW의 최고 출력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로백은 8초 이내, 80에서 120kph의 추월 가속은 6초 이내로 경쟁사의 수소전기차 대비 탁월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니시움은 가족 모두가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도록 SUV이면서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실내 및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존 수소전기차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2열 뒷좌석 공간과 화물 공간을 넓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열 시트백을 슬림화하여 2열 승객의 무릎 공간을 넓히고 루프 라인을 최적화하여 헤드룸을 증대하고 리클라이닝 각도를 늘려 더욱 여유롭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2열 도어 힌지 구조 개선을 통해 도어 오픈 각도를 증대함으로써 뒷좌석에 타고 내릴 때와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축의 뒷부분인 리어 오버행을 키우고 러기지 트림 디자인을 개선해서 골프백을 최대 4개까지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적재 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이니시움은 수소정리 차만의 특별한 사양을 바탕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6년 전 넥소가 출시된 이후 수소 충전소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소 충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소에 가던 곳이 아닌 새로운 목적지나 장거리를 갈 때 어느 충전소를 경유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운영 상태를 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루트 플래너를 개발하였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수소 충전소와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충전소의 운영시간, 대기차량,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니시움의 전력 활용 기술 V2L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니시움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발전해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움직이는 청정에너지 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움 한 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은 서울시 일반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전력량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외 V2L 단자는 별도의 어댑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220V 가정용 컨센트 디자인을 적용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니시움에 적용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는 현대자동차의 개발 철학을 반영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이니시움을 개발하였습니다.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충분한 생존 공간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부에는 다중 골격 구조를 적용했고 측면부에는 또 구조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9개의 에어백을 적용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카메라를 활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및 충돌 방지 보조 등 현대자동차의 최신 지능형 안전기술을 대폭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주행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니시움의 중점 개발 사항과 USP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소전기차 이니시움은 일상으로 실현된 현대차의 꺾이지 않은 올고존 신념의 결정체입니다. 이번 컨셉카를 통해 보여드린 당사의 올고존 신념을 담은 이니시움의 양산 모델을 곧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의 수소에너지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